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예. 여기 4시까지 하잖아요. 새벽 4시까지. 저 한 2시 정도에 사람 많이 없을 때 저 구석에서 피해 안 드리고 혼자 먹는 것 좀 찍어도 돼요? 괜찮아요? 저 서울에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소 잡고 그럼 정비 좀 하고 2시 정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 왔네? 네. 아, 혼자 왔어? 네, 숙소 잡고 아. 왔어요. 여기서 오프닝 좀 하고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더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콩만입니다. 여러분, 대구입니다. 제가 대구에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대구 공국골목 북성로입니다. 북성로는 연탄불고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산책을 좀 해봤는데 연탄불고기 집이 10군데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다 연탄불고기로 돼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태능집이라는 연탄불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을 비롯해서 각종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또 유튜버 분들도 많이 왔다 가셨고, 저는 또 우리 댓글로 구독자 여러분께서 또 인스타 DM으로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파는 메뉴는 딱 2개더라고요. 간단하게 우동과 연탄 불고기. 딱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살살해지는데 뜨끈한 국물이랑 향기 가득한 연탄 불고기를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밥을 안 팝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태능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촬영 전에 저녁에 이모님한테 허락을 맡았었는데 기꺼이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그럼 가볼게요. 가자. 네. 어떻게 하셔요? 고맙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맛있게 가세요. 네, 그러려고요. 저 오늘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진짜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명하다며. 저요? 아, 아닌데. 그러네. 우리 삼촌들이. 아닌데요. 에이. 짠. 여러분, 이렇게 태능집 내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테이블이 무슨 진짜. 이모님 여기 테이블 몇 개예요? 테이블이요? 네, 진짜 무슨 큰 공장 안에 포차처럼 이렇게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60개요? 아, 웅장합니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무슨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 메뉴가 깔끔해요 여러분들. 북성로 불고기, 우동, 소주, 맥주, 청아. 포장도 되네요. 아 맞다 여러분들, 손수도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자님이 다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새로 샀어요. 향기가 더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 저도 주문을 좀 해볼게요. 이모님 저 불고기 대짜랑 우동 한 그릇만 주세요 일단. 여기 들어오는데 오프닝 찍다가 우리 직원분께서 또 감사하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이 짠! 안겨주셨어요. 와 진짜 친구들이랑 모여서 소주 한잔하기 참 좋은 공간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손님들께서 담소를 나누시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곳은 오후 5시에 오픈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새벽 2시예요. 제가 최고로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바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소주 담병만. 네, 소주 뭐 드릴까요? 뭐 좋아하세요? 요거는 참. 그거 주십시오. 야, 저희 처음 먹어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처음 봐요. 맛있는 참. 일단 여러분들 연탄 불고기 나왔고요. 밑반찬으로는 깍두기, 단무지, 파랑 고추, 간장. 되게 단촐한데 지금 빨리 먹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오늘도 나무수저 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수억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땀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님께서 음료수를 한 병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펩시 오랜만에 봅니다. 아, 이 병콜라 자체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감사히 잘 먹을게요. 일단 소주 한 잔부터. 아, 맑을 참, 아니, 맛있는 참. 아, 행복하다. 아. 맵지 않고 딱 좋아요. 아이고, 다치시면 안 되는데. 아우, 달큰 시원합니다, 깍두기. 멸치 베이스에 유부가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물 맛이 유부 향이 많이 나요. 어우, 되게 몽글몽글해요. 이 집의 자랑, 연탄 불고기입니다. 아, 달짝지근하면서 담백하기도 하면서 끝에는 기름지면서 감칠맛이. 아, 이거는 저는 여기서 밥을 팔았으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서 같이 김치랑 먹으면 10공기도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소주 너쩜 이렇게 맛있어. 아. 간장? 어머. 간장 맛있어요. 짠맛보다는 좀 달큰함이 묻어나오는 간장이에요. 너무 맛있다. 논술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동이랑 연탄 불고기 제일 작은 거 시켜서. 혼술하시는 분들 여러 보이세요. 와. 아. 아우야. 먹다 끊기면 안 되니까 한 그릇 더 시킬게요. 우동 하나만 더 주세요. 아우, 진짜 맛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빼놓고서는 이거를 맛없어 할 만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에 연탄향이 입속에서 가득 머금어져서 또 집어먹고 싶게끔 만드네요. 되게 마성의 마력이네요. 아. 여러분, 오늘 대구 내려온 첫날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대구 내려오면서 한 일주일 내지 보름까지도 생각하면서 캐리어를 좀 사서 끌고 오는데, 제가 캐리어를 태어나서 처음 사봤어요. 캐리어에 넣을 짐도 처음 싸봤어요. 맨날 배낭에만 넣어갖고 다니다가, 근데 캐리어를 끌고 다니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제가 식객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정이 오묘했어요. 아야. 우동이 막 그렇게 특이하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연탄불고기가 맛있어서 우동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특별하지 않는데 이게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 덕분에 이런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영상도 기록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국물을 먹을 때쯤에 한 그릇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역시 맞았어. 딱 나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 국물에 있는 고춧가루가 땀이 좀 나게 만드는데요. 좀 벗어야겠네요.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잠금해제됐습니다, 마음속이. 아닌가? 제 나이 또래에는 쾌골조로죠, 여러분들. 아시죠? 쾌골조로. 아시면은 최소 국민학교입니다. 아유. 아유, 좋다. 아. 왜 웃냐면은 연탄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와. 아. 아야. 아. 요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뭐 힘든 일 없으신가요? 저는 요새 제일 힘든 게 외로움. 이 외로움이란 녀석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큰 독이더라고요, 독. 아, 참 이거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인간은 원래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늦게 할 수 있는데 삼총사가 잡아줘요.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끊기면 안 되는데. 아. 와. 배추 하나랑 우동 두 그릇.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우, 끝에가 너무 감칠맛이. 아. 아, 맛있어. 병따개가 어디 있을까? 아, 어머, 여러분들 센스 있게 병따개가 이게 메뉴판 뒤에 붙어 있어요. 제가 갖다 먹을게요, 언니. 저는 코카콜라보다 펩시 더 좋아해요. 뭔가 펩시는 아픈 손가락 같아요. 코카콜라가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 옛날에 콤비콜라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8.15 콜라 아세요? 그거 아시면 최소 국민학교. 저기 보면 셀프 코너가 있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반찬을 떠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이 굉장히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기는 테이블 회전율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무슨 주문을 하면 5분도 안 돼서 두 가지 메뉴가 뚝딱이니까. 굿. 지금 자꾸 제 유튜브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모님들이랑 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나오는 것 같다. 나의 친구들 출동을 할 때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무지가 더 왔네. 옮겨. 와, 무슨 여기는 칼 배송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까 건 좀 더 식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좀 따끈따끈해가지고 더 맛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게 좀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국수에 한번 넣어 먹을게요. 이게 좀 궁금해서 이름하여 고기 우동. 일단 이렇게 되면은 국물은 탁해지죠.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아,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찍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섞어 먹진 마세요. 그냥 따로따로 먹는 게. 이 고기들이 국물에 빠지니까 본연의 그 감칠맛이랑 달짝지근 기름진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고기 건져 먹는 느낌이 나니까 따로따로 먹는 게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이 간장은 뭐예요? 고기 찍어 먹으라고요. 아니, 고기 찍어 먹는 거예요? 응. 양파하고. 간장 직접 담그세요? 어우, 그럼요. 뭐예요? 약초가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약초 냄새요. 먹어봐봐요. 이거 하나도 안 짜는데. 그 간장은 우리 집밖에 할 수가 없어. 원래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원래 네. 우리는 우동하고 이게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네. 메뉴 딱 두 가지, 우리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테이블에 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줄 서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는 거야. 코로나 아니면은 기억에 꽉 차요. 지금도. 백종원 선생님 실제로 뵈면 어때요? 이웃집 아저씨가. 여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오고 싶네요. 여기 맛있네요. 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따로따로 먹어야 돼요. 아. 처음에는 이 온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좀 미지근한 슬슬 들어가요. 반역별 냄새가 한 그릇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한 그릇만 더 먹으면. 네, 마지막으로. 몇 시죠 지금? 3시? 4시에 다 드시잖아요. 3시 반에 딱 빠져야지. 알지 또 내가. 우동 오기 전에 콜라. 이거 뭐 밤때 마셔야겠다 그냥. 마지막! 잘 먹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아이 참 이거. 영업을 잘 하시는데요. 너무. 아, 면발이 밀가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후루룩이에요. 막 면이 코팅되어 있는 느낌 아시죠? 저는 이제 배우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북성로 연탄불경을 먹어보았느라고. 이거를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하네요. 좀 재워놓을게요. 얘들아 잘 자. 좀 이따 깨울게. 소주 다 먹었나? 에이 다 먹었다. 참을게요 여러분들. 저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깨울 시간이에요. 일어나. 아, 한약재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달콤한 쌍화탕, 간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되게 맛있네. 진짜 찢어 먹을 거야. 진짜 하나도 안 짜요. 아유, 생강고추 좀 남길게요, 여러분들. 매워가지고 전 속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릇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나무수저 세트는 챙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는 기름이니까 좀 포개지 않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북성로 연탄 불고기 골목에 위치한 태능집을 방문해봤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대구 연탄 불고기 먹어봤냐고 물어본다면 먹어봤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정겨운 분위기 속에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밥을 안 팔았던 게 제일 아쉬웠어요. 햇반이라도 사와야 될까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대구 첫 번째 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입속에 감칠맛이 아직도 맴도네요. 여러분들, 그럼 끼니 거르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드셨더라도 내일이 더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 힘내시고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한 기운 많이 받으세요. 제가 바라고 바랍니다. 안녕. 뿅.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애나 막 아, 소짜도 있구나. 소짜랑 우동이랑 딱 먹으면 10,000원도 안 나오네. 아, 인사 한 번. 우리 사장님 하고 싶은 말씀. 나야 뭐 하고 싶은 말이 뭐 있겠어. 코로나 빨리 빠이빠이. 코로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갈게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너무 잘 먹고 가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면 다행이고. 나중에 애인 생기면 꼭 데리고 올게. 그래요.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 생기라면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새벽 4시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되게 조용해요. 근데 이따 한 4시간 정도만 지나도 다시 공구거리에 아침은 밝아오겠죠. 빨리 숙소 들어가 자야겠어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조용한 거리는 또 처음이네요. 여러분들, 메뉴가 딱 2개라서 보시기 재미없으실지 몰라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저는 맛있게 잘 먹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들어가서 좀 씻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뿅. 광만이